그러면 됐어요. 브랜드는 못 정하시잖아요. 네. 그럼 사장님은 후라이드가 좋으세요? 양념이 좋으세요? 후라이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놔두면 식으면 뻔뻔해요. 양념은 제대로 잘 만들면 렌지에 10초만 돌리면 금방 하는 거 똑같은 맛을 느낀다. 양념입니까 후라이드입니까? 양념입니다. 솔직히 후라이드예요? 양념이세요? 야, 진짜 이거 어렵잖아. 근데 때, 어떤 때는 후라이드가 땡기고 어떤 때는 양념이 땡겨요. 나는 진짜... 어떤 걸 정할 수가 없어. 근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프라이드는 오래 두면 딱딱해서 좀 먹기가 그래요. 근데 양념은 에이. 그 다음날 먹어도 그냥 그 다음날 먹어도 이렇게 10초 같은 거 금방 눈 한 감만 10초인데 그러면 금방 따뜻하게 저거 그리고 밥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잖아요. 맛있어요. 자 다음은 밥을 비벼 먹어. 기대라 준비되면 가잖아요. 기대. 아이 죽어. 분침이 확 저거 쪽쪽 찢어가지고 따끈하게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거기다 와. 아니 지금 이것도 사실 시킨 지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네. 지금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. 네. 지금 먹어라. 저 새끼만 먹어요. 아 따끈.